콜라 한잔 마시면서 리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집에 오랜만에 사람이 없어서 책상에서 큰 제품을 지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큰 제품. 자, 유튜브 최초의 토이스타에서 나온 카지노 게임. 이거 카탈로그 같은 걸 살짝 보면 토이스타에서 나온 다른 그러니까 카지노 게임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간 거예요, 얘가. 중간 거고 크기는 제손 보이십니까? 꽤나 되죠. 한 40cm 정도 되는 크기인데 크기가 괜찮습니다. 예. 여기 보면 금색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최고급 카지노 거기에 적용이 된것 같고 일단 이거는 문구점에서 애기들 몰랑이 사주러 갔다가 보이길래 그냥 하나 사놨습니다. 뭐 영화 같은 장면이 있죠. 최고의 카지노 게임 남녀노소 3개인이 함께 할수 있는 뭐저잘 적혀 있네요. 자, 여전히 케이스의 제품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메이드 토이스타 컴퍼니. 아, 여기 영어로 적혀 있네요. 자, 토이스타. 여기 뭐 이탈리아 국기 같은 것도 약간 여기 보이네요. 그리고 박스가 되게 많이 상했죠. 상태 상한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문구도 이제 뭐 문구나 뭐 문방구, 문구도 이제 거의 다 털어 먹어서 제가 거기 예전에 10년 전에 한번 털어 먹었는데 거기서 그게 있었죠. 그 아카데미 우지 조립식을 거기서 두 개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조립해 버렸고 하나는 미조립을 아직 가지고 있죠. 자, 카지노 게임 오픈하면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박스를 살짝 살펴보면 뭐 게임에 관하여 어린이 어쩌고저쩌고 다할수 있고 가격은 여기 8,000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카지노 게임. 예, 토이스타에서 무려 토이스타에서 만들었습니다. Made by 토이스타라고 적혀 있네요. Made by 토이스타. 야, 예. 토이스타에서 만들었답니다. 예. 자, 뚜껑을 열었고 상태가 성하지 않은데 자, 이게 반으로 열리는 이게 그 배팅할 수 있는 숫자가 걸려있는 그려져 있는 판이네요. 뭐, 거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 표기가 되어 있네요. 2줄, 2줄, 2줄. 뭐, 1에서 18번 짝수, 레드, 홀수. 뭐,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은. 뭐, 둘째 1타 되면 뭐, 어디 되고. 빨간색에 걸고, 블랙에 걸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리고 본 게임 한번 봅시다.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이 큽니다, 이거. 오. 게임 방법이 좀 복잡하겠는데 여기 매뉴얼 보면 토이스타에서 만들었던 게임들이 있어요. 도미노는 아직도 많이 있던데. 자, 도미노 슈퍼 도미노에서 큰 것도 있고 여기 계단식으로 생로가다죠. 토이스타 체스맨이라고 했습니다. 체스가 아니고 체스맨. 카지노 싼거 카지노 지금 이거 그리고 그 위에 더 비싼 로열 카지노 게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아마 2만 원 돈 넘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벨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 아무튼 예. 쭉 해가지고 종이를 치우면 자 메인이 나왔습니다. 아하 뭐 별거 아닌데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긴 해요. 너무 세게 돌리면 안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 구슬이 있는데 일단 이거를 열어보려고 리뷰하기 전에 안 써보려고 애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리뷰하기 전에는 안 해보려고 아이고, 개봉을 이제 리뷰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좀, 그거 하네요. 일단 구슬이, 별로 안 깔끔합니다. 예, 여기 보자, 여기 러너자고 한번 살짝, 이제 프라모델 하는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이런 거는. 부드럽게 한번 해주고, 자, 굴러라. 28번에 들어갔네요. 이게 돌고 있을 때 이렇게 되네? 그렇지. 34번.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볼은 여기 있고 여기 칩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네요. 색깔별로. 이 테이프로 다 묶어놨는데 이것도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칩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 이것도 보면 이런 거 러너 자국 이런 거다 이런 거 있어요. 다 떼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요. 아이고 참. 뭐 손이 좀 간다. 그래서 플라스틱 칩을 이렇게 이제 뭡니까? 사출을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칩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역시나 플라스틱 가공 회사가 할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건 큰 칩인가? 뭐 하여튼 큰칩 같은 게 이건 비닐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비닐팩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다른 칩들 또 색깔별로 금액이 틀리겠죠. 근데 뭐 이게 칩 이거 밀자 보자
이거를 약간 옆으로 칩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밀고 당기고 할 때 쓰는 그런 몽둥이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갈퀴인가요? 그리고 칩이 아니고 뭐 체스말 같은 게 있는데 좀 후진 후진해요. 이런 것도 손을 좀 봐줘야 되는데 이거는 좀 심했다. 이건 자를 수가 없네. 하여튼 이런 것도 약간 손을 좀 봐줘야 됩니다. 여기저기 제가 시간이 좀 되면 프라모델 만드는 거를 좀 블로그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애들이 좀 커야지 좀 하지.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이걸 뭐 없더라고요. 뭐 블로그 같은 데도 자료가 별로 없고 해가지고 일단 제가 거의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게 빠지지? 이게 분리가 되네. 예, 하여튼 네. 일단 자, 일단 박스는 이게 밑에 아무것도 없네요. 박스는 일단 이게 답니다. 다고 잠깐 왜 더러워요? 이물질이 좀 많아서 가운데 핀축이 있고 뭐 여기 이렇게 꽂히는 거네요. 그냥 별거 없어요. 자, 꽂혀서 이렇게 너무 빨리 돌면 부하가 생기더라. 아, 잘 돌아가네요. 그리고 여기 자 여러분 제가 올인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인. 자, 얼마에 걸까? 자, 나는 여기 자, 레드에 전부 다 걸고 다 걸어 레드에 다 걸고 7번 그리고 14번 18번 여기 자, 레드에 걸고 홀수 레드 홀수 여기 7번 9번에 다 건다. 오케이, 출발. 자, 갑니다. 시작. 좀 더 세게 돌릴까? 잘 안 도네. 1번. 일단 레드는 먹었으니까 이거 두 개 받고 이건 다 가져가쇼. 나 졌다. 다 가져가쇼. 다 가져가고 이거 레드 두 개. 이거 두 개 주쇼. 오케이. 감사합니다. 끝. 대충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재미없는 카지노 리뷰였습니다. 이거 그냥 재미로 한번 네, 해보고 싶었어요. 13 나오네. 5번 나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노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이 정도 스케일의 카지노였으면 그래도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었겠네요. 8,000원이면 그 당시 돈 좀 되죠. 지금 돈 3만원 돈 비교해도 콜트가 4,500원, 4,200원 했으니까 그때 아카데미 콜트가 무슨 날대야 살 수 있었죠. 8,000원이면 보드게임으로는 최고가에 속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얄 카지노 저런 거는 몇만원 하니까 함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겠네요. 공은 생각보다 잘 굴러가네요. 이게 좀 많이 돌아야 되는데 7번 드디어 7번에 걸리네. 여러분 올인했다 망했습니다. 인생은 한방이라지만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자 카지노 로얄 카지노가 아니고 로얄 카지노 밑에 버전인 8,000원짜리 카지노 게임이었습니다. 요즘 지금 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에도 카지노 게임으로 이만큼 괜찮게 나오는 거는 없지 싶네요. 아직까지는 이걸 이렇게 비디오 게임으로 만들지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군이었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